울진군은 지난 2월 26일 사단법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으뜸 봉사왕을 북면 새마을 분효회로 정하고 북면 사무소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으뜸 봉사왕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인정보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북면 새마을 분효회는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자원 절약 운동 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겨울나기 난방용품 지원과 설맞이 생필품 나눔 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활동, 지역 행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김덕열 센터장은 몸을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보람된 마음으로 건강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